안녕하세요. 토니오 셰프입니다. 오늘은 새콤한 신김치와 고소한 풍미의 대명사 버터를 사용해서요. 새로운 느낌의 김치 참치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냉장고 속 재료로 손쉽게 만드는 오늘의 요리. 입맛 자극 신김치와 고소한 참치로 맛있게 맛을 낸 간편한 한 끼 식사. 김치 참치 덮밥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김치 덮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김치겠죠. 오늘은요, 그냥 김치가 아니라요, 신김치를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신김치 다지는 법. 예. 어려우시다고요? 예,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신김치 다지는 거는 여러분들 다진다고 해서 이 김치를 완전히 다 으깨놓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먼저 세로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썰어주세요. 아, 칼질을 못하지 오늘? 이렇게 밥알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김치를 다져준다는 표현보다는 썰어주셔야만 조금 더 덮밥을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진 김치는요, 살짝 양념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양념장을 해주셔야만 적은 양의 김치도 맛있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념장 재료는 먼저 신김치 국물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이 고춧가루를 좀 더해줘서 칼칼한 맛을 더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더해줄 거고요. 여기에 간장까지 넣어서 감칠맛을 더 살려줄 겁니다. 간장을 뭘로 만들죠? 간장을 뭘로 만들지? 그렇죠. 간장은 콩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콩에 들어있는 그 이소플라본 성분 때문에 우리 건강에도 아주 좋은 양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양념장을 건강하게 한번 준비를 해볼 거예요. 먼저 만들어둔 양념장을 살짝 이렇게 버무려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양파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준비를 해줄 건데요.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결방향대로 슬라이스를 해주셔야만 조금 더 맛있는 질감의 양파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이컨 같은 경우에도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해주셔야만 이 베이컨이 나중에 바삭바삭하게 씹혀요. 갑자기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 맨날 다른 얘기만 좀 덜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라디오 할 때는 이 칼을 안 주잖아요. 다른 방송 할 때는 너무 떨리는 거야. 근데 이 딱 요리 재료만 있으면 하나도 안 떨려요. 아, 이게 참 신기해. 천직이야, 천직. 잘 선택했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칼 잡고 떨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요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달걀 한번 준비를 해주실 텐데요. 보통 달걀 깨뜨릴 때 어떻게 깨뜨리세요? 어떻게 깨뜨리시나요, 달걀?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딱? 그죠? 이렇게 잘 깨질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평한 바닥에다가, 여기 모서리가 아니라 평평한 바닥에서 깨뜨려 주셔야만 균일하게 달걀이 이쁘게 깨집니다. 깨트려주신 달걀은 젓가락 등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이 달걀 풀어주실 때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신다고 체에 달걀을 한번 걸러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음식이 터프하지 않아요. 음식이 약간 오늘의 요리는 터프하게 이렇게 후추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소금도 살짝 뿌려주세요. 그래야만 달걀의 비린 맛을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달걀 진짜 잘 졌죠? 달걀을 잘 젓는 남자. 달걀물은 잘 풀어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이제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차례인데요. 그 하기 전에 고추. 오늘 좀 매운맛을 낼 거예요. 그래서 고추를 링으로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이 쿠킹 데이트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이게 많은 그 게시판에 질문들이 올라오세요. 아, 가끔 가다가는 요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문제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을 조금 줄여야겠어. 말을 좀 줄이고 좀 이렇게 말수를 줄이면 레시피가 간단해지겠죠, 그죠? 항상 강조하지만 적은 양념을 사용하시려면 항상 요리하실 때 팬의 온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태워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팬의 온도가 너무 약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
큰 소리로 대답해 줘야죠. 무슨 소리? 크게. 맛있는 소리. 그렇지. 네. 맛있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팬의 온도가 뜨겁게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파 향이 날 동안 기름 대신에 베이컨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베이컨에서 기름이 조금씩 나오면서 베이컨에서 나온 기름이 양파를 조금 더 향긋하게 볶아줄 겁니다. 그리고 베이컨에도 특유의 잡내가 있기 때문에 후추를 살짝 뿌려서 그 잡내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소금도 약간 뿌려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어느 정도 베이컨에서 기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 약간의 기름을 더 추가로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양파가 볶이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참치를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조금 더 바싹 볶아줄 수가 있어요. 센 불에서 참치를 살짝 볶아주시다가 김치, 준비해둔 김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이거 과하게 볶아진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수분기를 날려주셔야 돼요. 바싹 볶아주시다가 이제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시는 거죠. 물을 부어주시고 맛을 보시는 거예요. 한 소금 끓어오르신 다음에 맛있어. 네, 좋습니다. 어떻게 김치만 볶아서 이런 맛이 나지? 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김치 역시 바싹 볶아주셔야만 그 신맛을 좀 기분 좋은 신맛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일단 고추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달걀물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저어주세요. 이렇게 김치 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 베이스를 따뜻하게 지어진 밥 위에 얹어주시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떠서 얹어주세요. 이렇게. 야, 어쩜 이렇게 막 떴는데도 되게 이쁘게 공룡알처럼 떠졌지? 그리고 이 위에 만들어 놓은 이 김치. 달걀 때문에 김치가 서로 살짝 붙죠? 김치를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보통의 김치 볶음밥보다는 좀 담백한 덮밥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다 버터를 얹어주시는 거예요. 버터는 많이 얹어주실 필요 없고 살짝. 이 버터를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뭐냐면요. 버터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밥에 녹아들면은 맛이 기름져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한 버터의 향을 살리기 위해서 좀 나중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오붓이에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가스오부시가 막 꼬부라지죠, 자기들끼리. 자, 이렇게 어린잎 샐러드 살짝 뿌려주시면 좀 더 신선한 식감으로 덮밥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깨. 통깨 뿌려주시고, 후추도 살짝. 자, 이렇게 뿌려주시면. 네. 오늘의 요리죠. 버터와 김치의 환상궁합. 김치 참치 덮밥이 완성입니다. 새콤하고 개운한 신김치에 담백 고소한 참치로 씹는 맛까지 더한 김치 참치 덮밥입니다. 네, 이렇게 맛있게 완성된 오늘의 요리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맨날 죄송해요. 저만 먹어가지고. 근데 이거 어쩌겠습니까? 참. 제가 그러면 충분하게 맛 표현을 해드릴게요. 되게 매력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주 저희가 익숙한 그런 김치의 맛인데 거기 좀 더 부드러움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과 버터의 고소함까지 더해져서요. 김치 씹는 맛이 아주 쏠쏠해요. 네. 특별한 반찬 없이도 도망간 입맛 잡아오는 김치 참치 덮밥.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꼭 만들어보세요.